140일이 넘게 억류됐던 여기자들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비행기 입구에 서서 준전마마의 성운을 모르는 게 아니오라 지상전하께서 소녀를 찾으심에 분부를 거역하지 못해서 응?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도 위협하며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체와 수출업체 명암이 엇갈립니다. 인경해주십니다. 경기 침체와 보안 신종 송소방 예 이거 먹어봐. 아, 예, 전무님. 지난달에는 1년 전 수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초 16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송소방. 예, 전무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데 송소방은 언제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아? 글쎄요. 전문가들이 여러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으니 곧 일어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예?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 왜 요즘 워킹 푸어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잖아. 아, 예.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내가 볼 때 한국 경제 앞날은 그리 밝지가 못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송수방? 예, 예, 장모님. 자네는 위대한 개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위대한 개츠비요? 왜 있잖아.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안 읽었어? 아, 읽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 그래? 예, 예. 그럼 자네 생각은 어때? 자네는 정말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글쎄요. 갑자기 그건 왜? 난 게츠비가 어리석다고 생각해. 영어로 하면 The Great Gatsby가 아니라 The Stupid Gatsby라고 나는 고치고 싶어. 어리석은 게츠비지. 어떻게 아무리 주인공이라지만 그런 천박한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건 아니야. 그 여자 데이지는 끝끝내 개집의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아, 장모님,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집이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풍자처럼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던 당시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순선을 부각시켜 그렇게 역설적으로 지은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he Stupid Gatsby, 어리석은 개츠비보다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은유적이면서도 문학적 상징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물어봤어? 네? 피츠제럴드에게 물어봤냐고. 아니요. 1940년에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피츠제럴드가 1940년에 죽었어? 예, 1940년 12월 21일 4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불운하게 죽었습니다. 자네는 참 많은 것도 알고 있네. 예? 아니, 내가 아주 똑똑한 사회를 본 것 같아.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칠까? 다음에 또 우리 얘기하세요. 예,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선생님. 아이고, 시원하다. 여보? 자네 장모? 왜 저러나? 글쎄요. 뭐? 위대한 개츠비? 네. 아니, 그것 때문에 자네 장모가 삐졌단 말이야? 아니,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그 얘기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아니 왜 개츠비 때문에 삐져? 개츠비가 뭘 어쨌길래? 나는 개츠비보다 우리 송선풍 기자가 훨 이쁜데. 거 웃기는 사람이네. 어? 아이 주야 아버님. 잘났어 정말. 허. 집이가 어딨더라? 1940년 12월 21일? 개츠비, 개츠비. 맛있어요? 네. 점심도 사주시고 이렇게 비싼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 뭘요. 내가 원래 간호사들한테 무지 잘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간호사분들하고도 빨리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 같다고 소문 내드릴게요. 아니 뭐 굳이 소문을 낼 건 없고 그들도 내 매력을 금방 알아볼 거니까 굳이 김 간호사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기 말이야.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그... 제니퍼인지 스펀지인지 하는 그 선생 말이에요. 제니퍼 김 선생님요? 응, 그 선생. 그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신경외과 선생님이시죠. 간호사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어려운 신경외과에 얼굴 이쁘시죠? 맘씨 고시죠? 완전 엄친 딸이라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좀 되셨겠죠? 최근에 온 게 아니고? 글쎄요. 그러면 김 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제가 한국 최고의 종합병원에 취직됐다고 할머니하고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뭐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선생님? 실컷 알려주니까. 아이스크림 딸기로 먹을까 그랬나? 정말. 이씨,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그렇게 노려보십니까? 이 식당이 다 제니퍼 김 선생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기 앉아도 되죠? 일전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닮아서요.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해아동에서 소아과를 했었는데요. 밑에는 솔약국이라고 우리 형이 약국을 하고 제가 그 2층에서 송대풍 소아과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띨띨하고 못생긴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